애교가 많다, 많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제가 애교가 좀 없어요. 네. 근데 의외로 또 성현 씨가 애교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요? 네. 의외로,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좀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선우 씨가 애교가 많죠. 이미 뭐 많은 프로그램에서 좀 보여주는 게 맞아요. 네. 있는데, 우리 네. 앤디 씨한테는 어떤 애교를 부리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기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떻게 애교를 부리는지, 저 카메라가 앤디 씨라고 생각하고, 한번 함께 예, 함께 저번 빠져 촬영 볼까요? 때 네. 저번 촬영 때 배운 겁니다. 예, 어디를 보고 해야 될까요? 아유, 아무데나 가운데 뭐 한번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보시고 예. 오케이,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운 애교입니다. 야, 내꺼 해, 쏨이라고. 네,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야, 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보이지만 않은 애칭이 있어. 선호? 나도 선호. 야 말고 오늘부터 선호해. 예, 뭐 약간 이런, 네. 예. 지금은 좀 쑥스러워서 지금 잘 이렇게 애교를 좀 많이 붙이는데 아마 아이돌 앤디 하고 씨. 네? 저안볼 앤디 수 씨가 없죠. 하는 거가 그럼요. 너무 궁금해요. 와우. 와우. 죄송합니다. 렛츠 고. 제가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하원, 투, 같이 하고 투, 쓰리, 포. 나는 내 거해.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있어. 선호? 선호? 네. 아, 요 정도로 약간 이런 건데. 했는데 제가 사실 가사를 몰라가지고 아마 20년이 넘어도 아이돌은 아이돌이네요. 아이돌 다방을 시청하시면 네. 풀 버전이 풀 버전이 있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